1, 2,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 작고 귀여운 LG 톰프리를 제가 직접 사용해 본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마카롱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무선 이어폰이에요. 제 주변 지인들만 봐도 그렇고 요즘엔 대부분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깜빡하고 이어폰을 두고 나가서 친구랑 한쪽씩 나눠 끼거나 아니면 영상을 같이 보려고 이어폰을 공유해 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좀 찝찝하고 위생 문제가 신경 쓰이지만 또 거절하기가 민망해서 저는 친구들 이어폰을 정말 종류별로 다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LG 톰프리 TFP9은 정말 신기하게도 자체 살균 기능인 UV 나노 케어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살균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이 TFP9이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TFP8은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무선 충전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릴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TFP9 제품이 더 끌리더라고요. 제가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UV 나노 케어 기능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기능은 LG전자의 냉장고, 정수기 같은 다양한 생활가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나오는 파란 색깔 불빛은 무드 라이트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 노란 색깔이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노란색 네모 모양에서 자외선을 이용한 LED가 나오게 됩니다. 귀 안쪽에 들어가는 이어홀은 균이 굉장히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이어홀이랑 LED 위치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잘 넣어서 UV 나노 케어 기능을 사용하면 여기 안쪽에 있는 이어홀의 유해균을 99.9% 살균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염 걱정을 덜 수 있겠죠? 이 기능이 계속 켜져 있으면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어버드를 크레들에 넣어서 충전을 하면 자동으로 5분간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충전해볼게요. 저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충전을 해두는데요. 이렇게 충전을 하면 앞쪽에 UV 나노,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면 크레들 앞쪽 라이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찝찝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이렇게 알코올 수압 스틱으로 소독을 하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빼서 소독을 해줍니다. 혼자 쓰는데도 이 귀 안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중 소독이 되니까 굉장히 안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더러워지는 거에 좀 예민한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으로 신기했던 기능은 플러그 앤 와이어리스 기능인데요. 저는 헬스장에 갈 때 늘 무선 이어폰을 들고 가는데 저도 헬스장 런닝머신에 있는 TV를 너무너무 써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관찰해보니까 대부분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그냥 뛰시더라고요. 저도 운동할 때는 유선 이어폰이 불편하니까 항상 작은 화면을 보면서 뛰었는데 이게 뛰면은 작은 화면이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항상 아쉬웠는데 이 LG 톰프리로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러닝머신에 지금 보이는 3.5파이 포트를 꽂고 LG 톰프리 케이스에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하면 소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3.5파이 포트를 러닝머신에 꽂고 C타입 케이블을 LG 톰프리 케이스에 꽂아주면 바로 소리가 나옵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기계들은 무조건 유선 이어폰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선 이어폰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더라고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저도 이제 러닝머신에서 큰 화면을 보면서 뛰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 언니인데요. 연결 방법이 쉬우니까 언니한테도 한번 간단하게 알려줘봤는데 바로 잘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언니도 바로 잘 연결해서 이렇게 TV를 보면서 러닝머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기, 데스크탑, 비행기 스크린처럼 3.5파이 포트가 있는 제품 대부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턴테이블로 조용히 음악 들을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연결 방법도 엄청 간단하지만 또 이 턴테이블 특유의 그 지지직거리는 그 소리까지 굉장히 잘 전달해줘서 요즘 이 방법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실리콘 이어팁이 있는 이어폰을 잘 착용하지 못하는데요. 어릴 때 병원에 가서 귀를 파야 했을 정도로 귓구멍이 너무 작아서 웬만한 실리콘 이어팁은 귀에서 뿅뿅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착용감이 안 좋았는데 이 LG 톰프리 실리콘 이어젤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로 착용하면 편하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실리콘으로 된 제품이 편한 게 처음이라 제대로 안 들어간 줄 알았는데 뛰어다니고 머리를 흔들어도 안정적이게 착 감겨있는 느낌이라 너무 신기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연구해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신경 쓴 느낌입니다. 실제로 착용해보신 분들은 다들 착용감이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독성 저자극성 메디컬 그레이드 실리콘 이어젤이래요. 그래서 만져보면 느낌도 좀 달라요. 정말 착용감이 너무 좋아서 꼭 한번 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음질. 음질은 당연히 좋습니다. 처음 귀에 꽂고 딱 듣는데 둥둥둥 울리는 소리가 정말 부드럽게 들리더라고요. 슈퍼카 오디오에 적용되는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메리디안과 파트너십으로 제작한 제품이라 더 믿음이 갑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해봤는데요. 평소에 바깥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키면 저는 좀 귀가 먹먹하고 멀미나는 느낌이라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만 이용했던 기능인데 유일하게 멀미가 안 나는 제품이었습니다. 또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경적 소리나 위험한 소리들을 놓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LG 톰프리 제품은 소리를 꽉 막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 큰 소리들을 작게 전달해줘서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었어요. 이어버드를 길게 꾹 터치하면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켤 수 있어서 편의점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버스 안내음을 들을 때 허둥지둥 귀에서 빼지 않고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LG 톰프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만족감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후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그럴만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이 자체 살균 기능인 UV 나노케어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럼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I've been good this year.